So you guys know that I've only reacted to reaction videos a few times, and one was for Anna Watermelon Loves Jonghyun, and I can't remember what the other one of me reacting to a reaction video was for, but today I'm reacting to Taemin's Advice music video reaction with Minho, just because I'm really curious to see what Minho has to say. And I'm really sad for Taemin to leave, so I'm trying to keep up with all their content with Taemin until Taemin actually leaves us. Baby cheese. 안녕하세요. 태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호입니다. 민호, 태민이. 왔는데요. 네. 사실 저 혼자는 할 예정이었는데 민호 형이 더 고맙게도 함께 봐주겠다고 해서. 고마운 거 맞죠? 네, 진짜 고마워요. 오케이. 어찌니었다. 진짜 고마워요. 네, 진짜 고마워요. 지금 저는 정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네. 여러 번 봤잖아요. 네, 전 여러 번 봐서 네. 난 확인한. 하지만 시청자 입장을 한번 볼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Okay, baby boy, let me turn it up though. Oops, I turned it down. 이야, 너무 벗은 거 아니에요? 너무 벗은 거 같아요. 오, 또. I was too naked. 오, 좋아. 손을 굉장히 많이 썼네요. 네. 그때 제가 갔었잖아요. 네. 야외에서. 네. 아, 네, 이때. 그때 처음 알아. 맞아요. 시청을 살려고 하는 게 많이 아프질 않았네요. 확실히 이번에 이 긴 머리의 포인트가. I do. I like it too. It's a good look on him, Minho. 임팩트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상적이죠. 네. 나왔다, 나왔다. 오라파도 계속. Taemin is so indulged in it. 누구 죽었어? 어디야? 방이야. 야. 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진짜 빠른데. 여기 방이 되게 작아요. 아, 일부러 찾아냈구나. 이상하게. 어, 멋있다, 아, 그래요? 일단, 뭔가 그, 어디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드네요. 첫 번째 저 가면 쓴거 굉장히 예쁘거든요. 안무가 잘 나왔어요. 이거. 평소 하던 거랑 다른 스타일이 아프죠. 사고 났다. 우와, 와, 내가 처음 봐. 근데 진짜 아팠거든요. 진짜 부딪혔나요? 네, 진짜로 둘 다 갔어요. 뭐야? 뭐야? 아, 저 어디 공중에 막 떠있었어, 방금. 네. 아, 저 뒤에 효과 좋다. 음흠. 이번 피아노를 굉장히 많이 썼네요. 네. 저희 아이들 악기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바뀌어서 이면. It is, yeah. 네, 완전 달라요. 아, 아쉬움이 남는 건 항상 있는 거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나요? 평소랑 이 춤 스타일이 달랐고, 장르 자체가 처음 한 장르였고, 네. 퍼포먼스적으로나 뭐 모든 게 좀 많이 바뀐 느낌이 들어가지고 네. 좋았고, 전 예, 그 노래 가이드 들었을 때부터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신선해서 약간 그 무브 처음 그런 느낌, 그 임팩트를 받아서 네. 해왔던 그 결과 또 다른 결을 또 하나 만든 것 같아서 제일 좋았던 부분이었고 네.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노출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약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해 보였어요.
It did, yeah. 실패. 실패. 여러 가지 컷들을 엄청 많이 보잖아요. 이제 뭐가 더 좋은 컷일까? 어떤 게 더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뭔가 감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냥 되게 본능적. 이게 좀 더 격하게 느껴지네. 이 부분 좀 세야 된다. 이 부분 좀 힘이 빠지고 살짝 좀 컴하게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서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스토리도 있으면서 그 안에 이제 군무도 녹여진 부분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 많은 이미지를 녹였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한 창만 더 있었어도 좋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 이게 어쨌든 톤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네. 더 있었으면은 그 집중이 더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딱 집중이 되고 운전하는 부분도 나오고 사고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태민이를 보고 앞섰는데 그때 찍을 때 네. 근데 생각보다 그냥 날씨가 도와줬어요. 별로 안 추웠어요. 야외 밤에 찍는데도 그냥 버틸만 할 정도. 춤추면은 시원할 정도였죠. 맞아요, 맞아요. 장소도 여러 곳에서 퍼포먼스를 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태민이의 어드바이스 oh, yeah.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말할 게 없네요. 감사합니다. 보시죠. 제가 뭐랄까 좀 새로운 스타일을 또 도전해봤어요. 이제 보여지는 이제 부분이나 이제 보컬이나 안무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보는 재미가 있길 바라고요. 저희 행보 그리고 이제 샤이니 행보 많이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샤이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 맨. So, I will say Minho's reaction to this. I wish you could see Onu's and Key's, but also Jong's would be like a really cool reaction, I know, but I'm sure Jong is proud of him and everything. But Kibum, his go boy thing was so cute, but I wish I could have seen his actual physical reaction when he first saw it. And same for Onu, like, aren't you such a freaking proud leader, Jingi, of your little maknae here? He did so well. And even though he said like it's a new concept and stuff, I tell me, honey, baby boy, new concept, old concept, any kind of concept, you freaking rock it, no worries, all Shawols, all Taemins, any person in the freaking Shawol fandom, no matter who their bias, is gonna freaking love this and anything you come out with, because you're always our baby cheese, no matter what. Thanks for watching me react to this video. If you liked it, leave a like and subscribe if you want. I also have a blog for drama reviews, so if you want to check that out, the link is down below.